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재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죠. 36페이지에서 5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가지고 1 권리의 중첩이 나와야죠. 일단 양가로 입원해서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건 뭐냐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권리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 권리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경합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요 갑이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다. 그럼 오늘 하겠지만, 5살 먹은 꼬마는 명백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로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5살 먹은 꼬마라면 명백히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을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요 5살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요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갑에게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요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경합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만 잡으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법궤 경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만 주 기억하시면 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법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하냐면 특별법을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법에도 규정이 있고 특별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무슨 법에 따라서요? 특별법에 따라서 효과를 결정하게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불법행위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 국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통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요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뭐가 있는 거죠? 규정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만 적용되냐면 국가배상법만 적용되고 뭐는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요. 공무원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무엇만 적용됩니까?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권리의 충돌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권리가 여러 개예요. 근데 이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는 말은 모든 권리를 뭐할수 없냐면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 가지 권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는 권리의 우열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우열에 대해서는 교재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권리는 뭐죠? 열등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겠죠? 예외라는 말은 무엇과 상관이 없냐면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무엇과 상관없이요?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과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냐면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리의 충돌이라는 말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있고 그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을 때 이걸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요. 권리에 뭘 따지게 되죠? 우열을 따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건물에 대해서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이 우선하고 2순위 저당권은 뭐죠? 열등하다. 이렇게 순서에 따르는 게 뭐죠?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뭘 설정해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줬다면 물론 성립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전세권이 뭐죠? 나중이지만 뭐가 우선하게 되냐면 전세권이 우선하게 된다라는 말은 결국 이 건물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누구죠? 을이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엇과 상관이 없죠?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전세권,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서 병이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순서는 임차권이 빠르고 병의 소유권이 늦죠. 그죠? 그래도 이 임차권은 자는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럼 결국은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는 거죠? 소유권. 다시 말하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엇과 상관없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게 되죠?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물권법 할 때 다시 한번 봐야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권리 경합이 뭐였죠?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존재할 때 어떤 권리든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합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계 경합은 뭐죠? 특별법 우선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에 규정이 있다면 뭐가 적용되죠? 특별법이 적용되고 일반법은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권리 충돌해가지고 권리가 충돌하게 되면 뭘 따지게 돼요? 우열을 따지게 되는데 원칙은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권리는 뭐죠? 열등하는 것. 성립 순서에 따른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물권이 우선하고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까지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와요. 자, 법조문이 나오는데 2조 1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내는 부분인데 일단 이게 내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한다는 말은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때도 뭐죠? 올바르게 행사해야 되고, 의무를 이행할 때도 뭐죠? 올바르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줄여서 신의칙, 이런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대표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올바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의칙을, 신의 성실 원칙을 제왕 규정,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 규정 중에서 왔다다, 최고다. 누구 입장에서요? 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문을 작성하려면 그 근거 법조문을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근거 법조문을 나열하려면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신의칙을 적용하면은 법조문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의칙에 반하여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땡인 거죠. 그죠? 또 재판하는 과정 보니까 이뻐요. 말도 잘 주고 착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의칙에 부합함으로 인정된다. 그럼 뭐죠? 땡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왔다 규정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죠? 제왕 규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될수 있으면 요 신의칙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을 뭐죠? 축소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다 적용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판사가 요 2조 1항만 가지고 모든 사건을 다뭐할수 있어요?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주의도 반하고요. 입법부의 입법의 뭐죠? 입법의 기능도 뭐죠? 해치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되고 있다는 거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내용을 보는데 1번 의에서 적용 범위에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민법의 개념 말씀드리면서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뭐 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만 요 2조 1항만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어디에도 적용이 돼요? 공법 규정에도 적용이 된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민법상의 일반 조항이라는 말은 요 제한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보시면 신의칙과 권리 남용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2조 2항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신의칙에 반하면 일반적으로 뭐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신의칙 기능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의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공법적 영역까지 적용된다라니까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대법원은 될수 있으면 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적용을 하냐면 민법 규정을요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더니 사건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요.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더욱더 증폭이 돼요.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신호 성실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민법 규정과 결론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언제 쓰이냐면, 민법 규정을 적용했더니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죠? 문제가 생기고요. 또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뭐죠? 증폭될 때,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엇과 반하게 되냐면 민법 규정과 뭐하게 돼요? 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판례를 봐야 되는데 요걸 이야기해서 하나 판례 먼저 설명드리면 요런 판례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K라는 건설회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땅을 팔라 그래서 갑과 K 건설회사가 매매 교섭을 하게 됩니다. K건설에서는 왜이 땅을 사려고 했냐면, 요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신축해가지고 분양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갑은 땅값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K는 땅값을 깎으려고 하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네가 나한테 먼저 사용 승인을 해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땅을 아파트를 분양하고 분양이 잘 되면 땅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라고 하길래 갑이 K건설에다가 사용 승인을 해줘. 요 사용 승인을 받고 K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문제는 생각처럼 분양이 잘 되지는 않아가지고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토지에 대한 매매 교섭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죠? 땅값 후하게 쳐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막상 분양하고 나니까 잘안 되니까 뭐죠? 원래대로 땅값 못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속 뭐죠?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요 토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가 뭐죠? 지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최근에는 또 어떤 게 있죠? 보증회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대신 아파트를 뭐 해줘요? 건설해 주거든요. 그래서 Y라는 건설회사가 보증회사에서 이 아파트를 먼저 계속해서 건설을 해줬고, 건설이 끝나가지고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입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은 아직 뭐죠? 땅을 못 팔았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땅을 사야 될 뭐가 없어요? 건설회사가 없어졌죠. 그죠? 동의하시죠? 요 사람, 요 Y 건설회사 땅 사줍니까? 이 사람도 좀 피해봤죠, 그죠? 괜히 보증 쓰는 바람에 자기가 분양 간 것도 아닌데 아파트를 뭐죠? 지어줬잖아요, 그죠? 땅안 사주고. 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땅 살까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대금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땅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땅을 또 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분들은 먼저 땅을 두번 사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분양받은 사람도 땅을 안 사겠다고 하고 땅을 사줘야 될 건설회사는 뭐죠? 없어진 상태고 요런 상태에서 막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하게 돼요?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고 뭐 하게 되냐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자고요. 자,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면은 갑과 K는 매매 교섭만 있었을 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요. 물론 갑이 K에게 이전 등기해 준 바도 없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권자예요? 갑에게 아직도 뭐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다가 엉뚱한 사람들이 뭐예요? 건물을 뭐예요? 소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것이 뭐죠? 정당하다. 이게 민법 규정을 적용하면 결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사건 해결되냐 말이죠. 실제로 만약에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요 분양받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뭐가 되지 않아요? 해결되질 않아요. 분쟁이 계속해서 뭐죠? 증폭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갑에게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있죠. 왜요? 사용승인의 유전. 만약 갑이 시작할 때 이 토지에 대해서 뭘 안 해줬어요? 사용 승인을 안 해줬다면 이런 일이 뭐도 안 돼요? 시작도 안 될 일이거든요. 따라서 요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죠. 따라서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뭐죠? 결론이 대단히 뭐죠? 모순적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자, 신의 성실 원칙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민법 규정을 적용을 했더니 사건이 해결되질 않고요. 문제가 오히려 뭐죠? 증폭이 되고 분쟁이 뭐죠? 더욱 커질 때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 원칙이기 때문에 신의 성실 원칙이 등장하게 되면 꼭 기억해야 될 논점이 뭐예요? 민법 규정과 결론이 뭐죠? 반대가 된다. 이게 뭐죠? 신의 측의 맹점인 거예요. 하나 한번 더 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갑에게는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을의 아버지였고요. 을이 갑의 뭐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자고요. 자, 민법 규정을 적용해 보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시킵니다. 상속은 권리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요. 채무도 상속이 되고요.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매매 계약을 했으면 아버지는 뭐죠? 매도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매도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뭐가 돼요?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아들이 뭐가 돼요? 매도인이 돼요.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민사상 무엇도 상속이 됩니까? 법적 지위도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용해 보자고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무권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갑의 본인의 법적 지위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갑이 이제는 뭐가 돼요? 본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소유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때 갑이 나는 이제 본인이니까 못 팔겠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인 거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민사상 법적 지위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
을은 이제 본인이고 본인의 법적지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생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을은 병에게 뭐죠? 실컷 뭐예요? 팔겠다고 하고 이자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뭐죠? 문제인 거고요. 모순인 거고 그 사건을 모아자는 해결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뭐가 등장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신의 칙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무효임을 뭐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신의 칙이란 건 뭐냐면 그냥 권리를 행사할 때도 의무를 이행할 때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한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귀에 걸면 귀결이, 코에 걸면 코결이 가장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됐을 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을 증폭시키거나 이럴 때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면 민법 규정과 결론이 뭐죠? 반대로 나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가셔야 판례들을 뭐할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신의 칙의 기능해가지고 말이 굉장히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양간의 1번에서 신의 칙에 의한 계약에 해석해서 우리가 나중에 법률의 해석이 공부하겠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의 해석에도 먼저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근데 양가로 2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보호 의무가 나와요. 자, 보호 의무는 어떤 문제냐면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에 관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가 임대차 하면은, 예를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세를 줬어요. 세를 주면 저는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해주면 그만인 것이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뭐는 없는 거죠? 보험은 없는 거죠. 세입자한테 전화 왔어요. 집이 불났대요. 그래서 그집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임대인이 뭐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그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두 번만 절하고 5만 원 부조하면 그만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아니면 또 세입자한테 전화 왔어요. 도둑이 들었대요. 다 털렸대요.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뭐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맞장구 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문제인 거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외가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기초강의 들으신 분 기억나시겠지만 임대차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아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줄래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뭐죠? 사용대차. 다시 말하면 임대차의 객체는 뭐죠? 물건입니다.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친구한테 빌려 쓰고 돌려주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건 뭐예요? 임대차. 아니면 꽁꽁로 빌렸다면 뭐죠? 사용대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럼 얘기해 달라지죠. 제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죠? 세입자가 뭐죠? 아니, 투숙객이 뭐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관방 주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죠? 다시 말하면 예외,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있는 거죠?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보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요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관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화재가 났다. 누가요? 임대인이, 여관방 주인이 뭐죠? 책임을 져야 된다. 여관방에서 투숙했는데 도둑이 들어가서 재짐을 다 털어갔다. 그때는 재산, 임대인인 여관방 주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요거는 근거가 되는 것은 뭐가 돼요? 신의 책,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보호 의무를 뭐죠?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서울 종로에서 고시원이 불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칙일까요? 예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세를 해줬는데 불나서 세입자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임대인이 뭐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명백하죠, 그죠? 근데 지금 그거는 뭐냐면 고시원도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뭐죠? 사신 거니까 결국 그것도 결국 뭐예요? 임대차란 말이죠. 근데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가 불이 나서 6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인 고시원 원장에게 책임이 있나요? 원칙으로 봐야 될까요? 요구로 봐야 될까요? 예외로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거기서 이제 몇년 사신 분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시원 같은 경우는 뭐죠? 숙박계약과 같은 뭐로 봐요? 단기 임대차로 봐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은 임대인인 고시원 원장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대인인 고시원 원장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 칙상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결론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불낸 사람, 그 전열 기구를 킨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고시원 원장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고요. 그죠? 그 사람이 잘못하는 바람에 다른 투숙객들이 다쳤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분들은 뭐죠? 고시원 원장에게 뭘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근데 형사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조금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근거가 되는 것은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면 관련 판례가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번 신의 측 행사 요건과 위반 시의 직권 판단입니다. 자, 1번 뭐가 나오냐면 행사 요건이 나오는데 1, 2 해가지고 나눠놨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2번 신의 측 위반의 직권 판단해가지고 신의 측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뭐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건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의 측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죠. 한번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오는데 오른쪽 보시고 넘겨 보시면 한 장을 넘겨 볼게요. 또 뭐가 나와요? 판례들이 빠바박 나와요. 43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44, 45, 46, 47페이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뭘 말하냐면 신의 성실 원칙은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판례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면 뭔 소린가 싶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뭐죠? 반복할 내용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일단 무슨 내용인지 감 잡고 그 내용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자, 교재 하나씩 볼게요. 자,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1번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한 경우에서 1번 무권대리 경우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무권대리. 요거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판 후에 본인이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한 후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예요? 반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식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또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된 후에 20년 지나서 나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나중에 와가지고 뭐죠?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 근데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자. 뭘 몰랐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고. 당의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죠? 모르고입니다. 모르고. 자,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모르고가 키가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등기는 갑앞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의뢰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알면서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건 허용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모르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도 허용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지가 알면서 주장하지 않겠다 이것만 유효한 게 아니라 모르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도 뭐죠? 유효하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 안 해두시면 문제 풀 때 뭐예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도 뭐죠? 유효한 거다. 따라서 나중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참고로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요 무식한 건 용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난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들어갔어요. 거꾸로 들어갔는데 일방통행로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들어갔다가 단속 걸려가지고 제가 일방통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법은 모르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무식한 건 뭐, 법에서는 뭐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인 나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몰랐습니다. 이런 건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뭐예요?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또다시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신의칙상 반해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개념을 좀 공부해야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가 있고요.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어요. 근데 을의 땅이 맹지예요. 맹지를 뭐라 그러냐면 갇힌 땅. 그죠? 길이 없는 땅 우리가 뭐죠? 맹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길이 없으니까 갑의 땅을 다니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이거 중요한 권리가 나중에 우리가 뭐죠?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적도를 교외 지역, 그러니까 도심지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시골 같은데 지적도 발급받아 보시면 땅이 구획되어 있을 뿐 지적도상으로는 길이 없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법에는 뭐라고 규정해 놓고 있냐면 보상을 해줘라 라고 뭐라고 있냐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맹지이지만 남의 땅을 다닐 수 있지만 땅 소유자에게 뭐는 해줘야 돼요? 보상은 해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상 안 해줘요. 그죠? 내가 일제시대 때부터 다녔다는 둥, 그죠? 수십 년간 다녔다는 둥 이러면서 땅 주인에게 뭐죠? 보상해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수십 년 지나고 나서 갑이 을에게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왜요?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이게 판례.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갑과 을 소유 각 토지 일부가 통로로 제공된 경우 신의 측상 갑은 을의 갑과 을은 서로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오늘은 중요한 건 아닌데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뭘 청구하지 못해요?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유는 뭐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이게 판례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시에 항변권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인데 이건 안 읽어볼 건데 자 동시 항변권이 뭐예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안 하는 게 사소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3억짜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 부담하기 위한 전기세 30만 원을 안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뭘 행사할 수 없냐면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항변권인데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라면요? 사소한 것이라면 그때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지 못해요. 근거가 되는 것은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5번 계약 해제 경우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 6번에서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쭉 보시되 이거 설명 드릴 건 없습니다. 이건 시험을 잘 내는 부분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 채무불이행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냐면 해제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번 수급인의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의 경우에서 나와 있는데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임의 규정은 위반에도 상관이 없다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는데 이 배제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게 되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일반론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기타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 판례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사용 승인을 얻어서 아파트를 분양 이루어졌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갑이 을에게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땅에다 건물을 뭐 했냐면
신축을 했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 을이 갑의 딸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딸이 명절 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요거, 아버지 땅에다 나 지금 집좀 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래라. 해가지고 뭐죠? 딸이 뭐죠? 아버지 땅에다 뭐죠? 집을 진 거죠. 아, 그러면 땅은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요. 병에게 뭐가 됐냐면, 경락이 됐어요. 이랬을 때 갑이 요 경락인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해되시죠? 없다. 뭐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변함없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딸에게는 뭐죠? 건물을 지으라고 뭐죠? 승낙해 줬고, 이제 와가지고 경락인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죠? 앞뒤 다른 얘기잖아요?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요런 거는 뭐예요? 신의 치상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2번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자기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으로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행위는 신의 칙에 반하여 뭐 신의 칙에 뭐죠? 위배된다. 다시 말하면 신의 칙에 반하기 때문에 뭐할수 없습니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이거는.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판례입니다. 아, 3번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3번 판례는 중요하지 않고 뭐죠? 4번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시면서 뭔가 막그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참으시면 한 방에 정리가 돼요. 자, 4번 판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갑과 을의가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그래서 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할까요? 아파트를 산다고 해가지고 보증을 서야 되는데, 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 가지고 보증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죠? 친구를 찾아간 거죠. 병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우리 아들이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내가 보증을 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에서 보증을 쓸 수가 없다. 네가 좀 대신 보증 쓰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친군 병에게 갑이 뭐한 거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뭘 했어요? 연대 보증을 썼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놈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아파트가 뭐가 될 판이에요? 경매가 될 판이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아버지가 뭐죠? 대신 요 돈을 뭐죠? 변제를 해줬어요. 채권자에게. 긁고 나서 병에게 구상할 수가 있느냐?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돈을 안 받아서 뭐죠? 경매가 될 판이어서 지가 뭐죠? 돈을 갚고 요 아들은 완전 개그지잖아요. 그죠? 요 보증을 쓴 친구에게 내가 너 대신 빚 갚았으니까 돈 달라라고 뭐할수 있어요? 구상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없다. 왜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죠. 갑이 하여야 할 연대 보증을, 아, 이게 이렇게, 을이 아니네, 그죠? 얘가 을이고, K로 할게요, K로. 갑의 부탁을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 보증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 칙에 반하여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순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판례입니다.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지만, 갑이 을에게 뭘안 해줬냐면, 등기는 안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 서류는 받았지만, 자기 앞으로 뭘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 땅값이 폭등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땅이었는데 갑자기 3억이 됐다. 이랬을 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물론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받았지만 뭐는 안 해줬어요? 등기는 안 해줬으니까 민법상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가 실컷 팔고 나중가 가지고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 뭐에 반하는 거죠?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따라서 신의칙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해달라고요? 반환해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신의칙 적용의 한계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데,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언제나 적용되지 않습니까?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가지고 1번, 나와 있는 1번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2번 판례를 보자고요. 2번 판례. 신의칙이 좀 솔직히 좀 정리가 좀잘안 됩니다. 이게 난잡해지는데. K라는 증권회사가 있었어요. 증권회사가 있는데, 증권업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뭘볼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수 있고,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고객들에게 뭐를 보장해 주면 안 돼요?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안 돼요. 우리 펀드에 가입해 오시면, 기본 확정 수익률을 5%를 보장해 줍니다.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증권회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증권업법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는 무조건 보장해 줍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한 거죠. 최근에도 주식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5%를 수익률이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돼가지고 뭐죠? 5%는커녕 완전히 뭐가 돼요? 깡통 계좌가 된 거죠. 깡통 계좌가 되니까 고객들이 K에게 뭘 주장하냐면 니들이 5%를 보장해 주기로 했으니까 원금뿐만 아니라 5%까지 돈을 붙여서 어떻게 달라고 요구했더니 증권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모르셨어요. 증권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해 주려고 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증권회사가 고객들에게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자화에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보장 못 해줍니다라고 뭐죠? 버튼기더란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느낌을 보시면은 이거 명백히 뭐에 반한다고 봐야 돼요? 신의칙에 반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 뭐예요?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증권업법상 확정수익률을 보장해줄 금지하는 이 규정은 당연히 뭐죠? 강행규정이고요. 강행규정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내는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판례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 반사회적 법률에 또 관련되게 되는데 아무튼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건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파생원칙이 나오는데 1번 실효의원칙이 나옵니다. 자, 실효의원칙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상대방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분명히 저한테 권리를 뭐죠? 행사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 인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믿음이 형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실효의 원칙에서 1번 의와 적용 요건이 나오는데 그 양가 1번에서 의와 적용 요건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동그라미 기억 있죠? 여기서 읽어볼게요. 기억 본래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니은번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상한 사유가 있게 되는 또는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디귿번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신뢰의 원칙으로 한다. 복잡하죠? 기억할 것은 간단하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상대방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뭘요? 신뢰, 믿음을 갖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원칙을 뭐라 그러죠?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번, 양가리 2번에 가지고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 요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판례가 실효 원칙에 적용하는 경우에서 우측에 상단에 나오는데 다 적용된다. 다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인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가 무효예요. 해고가 무효면 무효임을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뭐 했어요? 수령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데 뭐죠? 전직까지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 얘는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뭐예요? 신뢰, 믿음을 갖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효임을 더 이상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게 뭐가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 거죠.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의원 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이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냥 장기간이에요. 새삼스럽게 그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을과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 성실의 원칙, 실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뭐죠?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을 거라는 뭐가요? 신뢰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원칙 우리가 뭐죠?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판례가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뭘 인정하냐면 해지권 인정합니다. 요 판례는 오늘은 안볼 거고 그것만 보면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가 대출을 받아요, 법인이. 근데 이 사람이 이사였어요. 이사해서 연대보증을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다른 건 뭐예요? 연대보증을 쓸 당시에는 뭐였어요? 이사였는데. 지금은 뭐가 아니에요? 이사가 아닌 거죠? 뭐가 바뀐 거죠? 사정이 변경된 거죠? 이렇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를 인정하냐면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사였을 당시에 연대보증을 쓰고 이제 와서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나와요. 지금 제가 좀 쉬는 시간이 좀 늦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이해는 되는데 뭐가요?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되는 한 방의 말이 뭐냐면 3번 모순행위의 원칙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금반원의 원칙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우리 법대생끼리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화장실 원칙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또 실제로 모든 판례는 다 뭐로 해결할 수 있냐면 금반원의 원칙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요 건설 회사기죠? 그죠? 매매 교섭을 하고 사용 승인을 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유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지가 요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뭐인 거죠? 반대되는 언행인 거죠. 앞뒤가 뭐죠? 모순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철거해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앞뒤 말이 다르죠?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뭐죠? 팔겠다고 한 놈이 이제 와서 뭐임을요?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결국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앞과 뒤의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별개 문제죠. 그죠? 따로 기억해야 될 거고. 또 뭐가 있나요? 이거죠.
지가 실컷 부탁해서 뭘 썼어요? 보증 쓴 사람에게 이자와 가지고 뭐죠?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가 팔고 인도해주고 나중에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지가 실권 팔아놓고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고도. 해고가 무효인데도 퇴직금을 별말 없이 수정하고 나던데 뭐죠? 전직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신호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 말로 정리가 됩니다. 금반원의 원칙인 거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뭐죠? 다르면 안 된다. 모순된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호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모순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거잖아요. 증권회사는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명백히 뭐죠? 모순된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죠? 가능해요. 왜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 잡히시나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때도 의무를 이행할 때도 신에 쫓아 뭘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실제로는 결국 뭘 말하는 거죠? 모순행위가 금지된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뭐죠? 다르면 안 된다. 뭐로 이해되는 거죠? 금반원의 원칙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뭐죠? 모순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호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뭘할수 있다고요? 모순된 행위를 먼저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판례를 우리가 먼저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모순행위 금지 원칙부터 다시 볼게요. 그렇죠? 좀더 판례를 또더 봐야 됩니다.